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지의 향연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지의 향연.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요셉과 함께 식사를 즐겁게 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인간을 동굴 안에 갇힌 죄수로 비유합니다. 인간은 그 동굴에서 외부에서 비친 그림자만을 볼 뿐입니다. 인간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동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죄수가 풀려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산과 또 나무를 보고 돌아가서 갇혀있는 죄수에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갇힌 죄수는 도무지 바깥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치 이 동굴 안에 갇힌 죄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저 동굴 밖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정말로 염려와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응답된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감사할 것을, 좀 더 기대했을 걸이라고 후회했던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20대 말미 때에 저는 정말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무척 염려가 많았습니다. 제 그 당시에 형편 또 처지를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열등감과 또 근심이 가득했었죠. 그러다 2002년 2월 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결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런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결혼이 응답될 줄 알았으면 감사라도 미리 실컷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동안 염려하고 불신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굴 안에 갇힌 죄수처럼 제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제 인생의 동굴, 저의 무지라는 동굴 바깥에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동굴 안에 갇힌 죄수처럼 무지와 오해 속에 빠집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 무지, 무지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무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정죄의 두려움. 이 정죄의 두려움을 위한 동굴 안에 갇히게 되고요. 또한 부어질 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에 인생에서 겪는 첫 번째 무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두려움과 부어질 은혜에 대한 무지. 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또 돈, 또 예물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아마 형들은 두려움 속에 요셉 앞에 서 있었겠죠.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 무서운 총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 사이에 서 있던 베냐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이제는 장성한 채 서 있습니다. 무려 22년여 만에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말로 자신의 옆에 있던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가축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내가 점심때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지시합니다. 이 지시 내용을 이제 언어가 틀렸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청지기는 요셉의 말대로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는데,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건 알지 못한 채 18절에 보면 중대한 오해에 들어갑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이들은 지금 식사 자리를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벌받는다. 이제 우리 다 빼앗긴다. 이 1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 모든 것을 빼앗을 걸 거다라고 두려움 중에 경악을 합니다. 이들은 잠시 후에 자신들의 그 지쳐있는 발을 씻을 시원한 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잠시 후에 따뜻한 점심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저 끌려가면서 고문과 약탈만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이들은 두려움 그리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이제 곧 부어질 은혜,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요셉이 이들을 향하여 지시했던 은혜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의 감옥 속에 있는 모습, 또 자신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모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오늘 이 심야 기도의 자리에도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가정과 일터에서 일을 겪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요셉의 형님들처럼 아, 이제 나 벌받는가 보다. 나 이제 너무 두렵다. 나 이제 정죄감 속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답니다. 정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연단만 있을 뿐 정죄와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에 3년 전에 처음 이제 우리 본당이 시작할 때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첫애가 4년 동안 들어서지 않았을 때에 어느 누군가 제 멘토 선교사님이 너 청년 때에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야? 난 너의 비리를 다 알고 있어. 제가 그 말에 너무나 실족해서 4일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구덩이에서 정죄의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경험을 말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시점에 저희 첫애가 우리 아내의 뱃속에 들어선 지 6주가 됐던 시점 딱 요 상황과 맞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이미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 채 나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또 재해를 겪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재해와 질병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나라가 망했고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미래와 희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품은 채 바벨론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포로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또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갑작스런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한 채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무지의 동굴 밖에 강렬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 속에 가득한 정죄감과 두려움도 내려놓은 채 감사의 소망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동굴 밖에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 당신의 동굴 밖에서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무지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무지로 나타납니다. 같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무지. 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끌려가면서 청지기에게 이러한 해명을 시도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제 그 돈을 도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곡식을 살 돈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아마 숨도 쉬지 않은 채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이 무명의 청지기는 너무나 놀라운 말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들려줍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이 청지기는 두려워 벌벌 떠는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샬롬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은 요셉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아마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공급하는 손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맺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트몬이라고 하는데 이 마트몬은 뜻이 무엇이냐면 숨겨진 보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숨겨진 보물,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물,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보물이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숨겨진 보물은 이 형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냐면 어떠한 기근이랄지라도 너희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으로 이 기근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주어지고 있지만 또 그들에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공급자로 단정하기보단 사람의 낯을 구하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태국에 있는 선교지를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 때문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일찍 수요일날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월요일날 선교지를 탐방하고 이제 남은 화요일 하루를 저희 태국에 방콕으로 이민을 간 저희 성도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심방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청년 시절 태권도를 통해 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태권도로 이렇게 섬겼던 자매고요. 이제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두 자녀와 함께 다시 태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이 가정 안에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하기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을 하고 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일하는 상황에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아주 억울하게 일을 내려놓은 지 바로 사흘도 안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신방 또 저와 담임 목사를 만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미리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입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이 자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서 억울하기도 했고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말씀을 해답을 주기 전에 이미 자매 입술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형제도 태국의 그 해외에서 매일마다 이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나 분내서 정말 일터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있는데 좀 마태복음 17장까지 읽었죠. 18장까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또 이 밀과 가라지를 읽으면서 가라지가 낫지만 하나님의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가라지만 모아서 심판하겠다는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본문을 읽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 좀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결론 얻었다는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채 인간의 권력이 자신을 좌우주지 않는다는 고백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부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부와 함께 또 다른 선교지를 탐방하고 또 저녁 무렵에 이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떠한 평신도 선교사 가정으로 빚어가실지에 대한 기대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며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특별히 인생의 기근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보물을 우리의 자루 속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숨겨진 보물,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또 부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요, 잠잘 곳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선물들을 그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이 무지, 무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형통함을 경험하지만 그 형통함 속에서 형제에 대한 망각 혹은 형제에 대한 무지로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청지기의 말에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무명의 청지기가 저런 위대한 말을 한다니. 어쨌든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윽고 요셉의 집에 들어갔고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 보기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여겼을 그때에 그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암시를 받습니다. 우선 이제 총리가 들어왔는데 그 총리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더니 자신들을 정확히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턱수염을 기르지 않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사람, 여러분 유럽에 가시게 되면 누가 파란 사람이고 누가 독일 사람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집트 사람의 눈에 턱수염 가득한 히브리 사람들을 나이별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형제 순서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베냐민까지 앉히는 거 보며 놀랐죠. 왜 우리가 형제 순서대로 앉지? 그 다음 결정적으로 34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베냐민 막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는 대접을 합니다. 편애를 하고 있죠. 이 막내가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막내였던 요셉, 그가 받았던 편애의 사랑을 떠올렸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형통함의 잔치 속에서 자신들의 이 형제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뭉클해져서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형제 애를 억누른 채 자신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했죠.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토록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진정한 과제가, 자신의 진정한 숙제가 바로 형제의 회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말 그대로 무지의 향연을 즐기고 있던 것이었죠. 이들은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 형제들의 이 무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의 형통함만을 구하죠. 그리고 내 눈앞에 닥친 이 과제, 문제의 해결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저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형통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자신의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까지 흘리시면서 진실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정죄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며칠 전 한 실버 사랑방을 섬기는 은퇴 권사님이 이제 사랑방 사역을 다 마치고 종강도 감사하게 마무리하고는, 근데 집에 계시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두 달 동안 꼼짝없이 기부술을 하시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시 다른 은퇴 섬김이들처럼 헌신적으로 사랑방 식구들을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병원비도 없고 또 보호자도 없던 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친히 보호자가 되고 정말로 반찬도 해주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전인적인 케어를 하신 사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자신의 섬김이가 이렇게 됐다고 소식 됐자 사랑방 식구들이 대거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을 섬기는 담당 교육자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사람방 식구들 대부분이 기초수급 생활자가 많으셨는데 섬김이를 위해 음식을 이만큼 준비해서 섬김이를 위로하는 사진을 제가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가득한 그 향연,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방 교회의 진 면모를 그 사진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에 추구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질투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나 가끔 가다가 저는 누군가가 제게 어떠한 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게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바로 이 분이 그분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구나, 허물을 덮지 않는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 생각하며 그분이 내게 전한 정보는 다 잊어버리고 그분을 영위해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온갖 시험과 사탄의 공격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형제들을 향한 이 애끓는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우리 옆에 계신 VIP들이 복음 앞에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랑의 향연을 베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과 정죄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이 예비하신 그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형제의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채우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소서. 이제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마치 동굴 안에 갇힌 죄수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해보죠. 어떻게 이 동굴 밖을 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어짐을 신뢰한 채 감사를 미리 고백하는 순간 우린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부어지는 그 은혜,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시간 내가 갑자기 당한 일터나 또 가정이나 자녀의 삶 속에 있었던 재앙과 같은 상황들, 마음에 짓눌리는 그 상황들 속에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